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37년 텍사스 댈러스에서 스페인 출신 아버지와 멕시코 출신 어머니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트리니 로페즈는 어릴 때부터 기타와 노래를 배우고 익혀 15살의 어린 나이에 다양한 공연장에 출연해 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1950년대 락앤롤의 인기가 높았을 당시 트리니 로페즈는 자신만의 라틴 스타일로 락과 결합하여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기타 연주, 가수, 영화배우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쳤으며 라틴 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라틴 음악과 락앤롤 신에 큰 영향을 미친 트리니 로페즈가 직접 디자인한 깁슨 커스텀샵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이슈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이슈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기타에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자면 두툼한 6사 프로파일 렉을 가지고 있고요. 트리니 로페즈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크한 테일피스가 채용되어 있으며 파이어버드의 헤드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335보다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파이터스의 수장이자 프론트맨인 데이브 그롤의 시그니처 모델이 바로 이 트리니 로페즈 모델에서 온 것으로 유명하고요. 커스텀 버커 3 픽업을 채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ES 스타일 사운드부터 락킹한 사운드까지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 트리니 로페즈가 2020년도에 83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1964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슈가 이전에는 트리니 로페즈 335로 출시가 되다가 이름이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슈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유니크하죠. 335의 바디에 F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홀이 네. 적용이 되어 있고 파이어 버드 헤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처음 보면은 누구나 데이브 그롤 모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근데 실제로 데이브 그롤도 그렇고요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그도 그렇고 실제로 이 트리니 로페즈 335 모델을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브 그롤은 추후에 깁슨과 논의해서 자신만의 DG335를 제작을 할 때 디자인을 일부 차용을 했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트리니 로페즈 스탠다드 리슈 실제로 이전에도 시연을 직접 하셨었잖아요. 네네. 많이 접해본 기타이실 텐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워낙 대표 모델이죠. 335는 레스폴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델이든 간에 깁슨의 대표 모델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사실 레스폴 주니어라던가 뭐 레스폴 주니어 더블 컷 그렇죠? 이라던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비주얼로 보는 게 좀 맞겠죠.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335 뭐 레스폴 뭐 그리고 SG 그리고 뭐 약간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쓰는 플라잉 V 그리고 파이어버드 네. 뭐 이런 것들 다 정말 깁슨을 상징하는 디자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깁슨 사운드는 워낙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고 이제 정말 수많은 명반에 녹음된 사운드인데 그 안에 335라는 굉장히 예전에 제가 뭐 기타면도 말씀드렸지만 꿈의 기타죠. 정말 뭐 지금은 뭐 범용 기타라고 불려지지 않지만 그 당시 때는 저거야말로 원래 진정한 범용 기타죠. 범용 기타죠.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기타라고 불렸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335가 어쩌면은 뭐 누군가에게는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아휴 좀 재미없는 기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델이 주는 이 비주얼이라든가 이 감성 자체가 좀 그런 감정을 느껴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대안책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사운드가 그러면 뭐 사실 좀 뭔가 약간 처음 보시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뭐 물론 푸파이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익숙하겠지만 그래서 뭐 푸파이터스를 생각을 해서 막 그런 락킹한 소리만 나는 거 아닌가. 그 실제로 푸파이터스 시그니처 모델도 쳐보시잖아요. 모든 사운드 다 커버돼요. 클린턴도 너무 좋고 뭐 재즈부터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턴도 정말 아름답죠. 근데 이제 드라이브 톤에서도 굉장히 시원하고 그러니까 장르의 벽을 부셔버리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모델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헤드머신 튜너가 이제 팬더에서 보는 팬더 빈티지 이제 튜너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 기타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재밌는 점이죠. 물론 뭐 이 다이아몬드 홀부터 해서 다 익숙하진 않겠지만 이 사운드 면이나 이 디자인이 주는 이 약간 남성적이고 터프한 이미지부터 해서 정말 사운드에서 오는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기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정말 어떠한 장르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만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기타였다. 요즘에 이제 범용 기타들을 표현을 할 때 무색무취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향기가 굉장히 강한 범용 기타다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 드라이브 사운드에서도 굉장히 시원하고 강력한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는 기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